예, 3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아, 1번 한번 보세요. 투자 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고 뭐고 있죠, 그죠? 일단은 그러면은, 자, 이런 거잘 보세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있잖아.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일단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투자 활동이다, 그죠? 대여금, 1번, 대여금의 회수 나왔죠. 요건 투자도 맞네, 그죠? 매출 채권의 경우는 뭐 영업 활동. 유형 자산의 취득 나왔죠. 요것도 자산이니까, 그죠? 유형 자산의 취득 나왔습니다. 얼마? 4만 원. 이것도 투자 활동이죠. 단기금 자산은 뭐죠? 영업 활동. 무형 자산의 처분 나왔네. 요것도 자산이니까, 그죠? 투자 활동이죠. 예. 주식의 발행은 재무활동. 매입채무의 상환 나와서 이건 영업활동. 자기 주식은 재무활동. 그렇죠? 아시겠죠? 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활동 얼마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대여금을 회수했다면 돈 들어왔죠? 불안수. 자산을 취득했다면 이거 취득해서 돈 나갔죠? 그죠? 팔았으면 돈 들어왔겠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뭐죠? 유입. 유입이고 요거는 뭐? 유출. 요거는 유입이죠. 지금은 그거 보면은, 투자할 때 현금 흐름 물었으니까, 이 전체를 묻잖아, 그죠? 플러스 5만 원, 마산 플러스 만 원이죠. 그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예, 그냥 묻는 말잘 보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조심할 거. 묻는 말. 이것만 잘 체크하시더라도, 몇 문제는 건집니다. 알겠죠? 예, 틀릴 걸 건진다, 이 말입니다. 묻는 말잘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만약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유입액 얼마고 물었다면 5만 원이 답입니다. 알겠죠? 투자 활동의 유출액 얼마냐 물으면 4만 원 답이 되죠. 아시겠죠? 예, 그걸 잘 체크하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뭐 재무 활동으로도 할수 있겠죠. 그죠?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쉽다. 제가 뭐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쉬운 문제 아니죠, 그죠? 예. 보통 이건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거 문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얼마냐, 재무 활동에 대한 유출액 얼마냐,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얼마냐 이런 식으로 전체 현금 하면 전체입니다, 그죠? 유입 얼마냐, 유출 얼마냐, 현금 활동,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얼마냐 이런 식으로 또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얼마냐 묻기도 하고. 아시겠죠? 예. 1번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두 번째. 묻는 말을 잡으셔야 돼요. 다음 자료에서 매출원가 간부평에서 인식할 비용합계 얼마고? 전부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들어가 볼게요. 이게 상품의 기초, 기말, 메인 매출원가. 했을 땐 보세요. 기초가 70만 원이죠. 매입은 600만 원이고 지금 매출은 여기에 매출 이제 그러네요. 800만 원이다. 그죠? 일단 나와 있다. 예, 그건 놔둬버리고 진심 말고 기말 재고 여기죠. 진심 맙시다. 기말 재고가 지금 장부하고 나왔죠. 그죠? 여기 장부잖아. 응? 장부는 3,000개, 200원에 60만 원이죠. 뭐 장부상이 얼마? 210만 원이에요. 610만 원이네, 그죠? 장부 60만 원 나왔고. 실제 얼마죠? 3,000개, 2,000, 그죠? 예, 2,500개, 200원이 50만 원이잖아. 시가. 240원이죠. 실지수량 2,500개니까 60만이다. 그죠? 나오죠. 이게 엄마, 간모, 10만. 이거는 평가 이익이죠. 할 필요 없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뭐, 정상인이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 전부 얼마고 물었으니까. 얼마? 620만이네. 그죠? 정답. 3번.
특수사면 아닌가? 1번 목적 적합한 예측까지 확인이 가지. 다 있으면 이거는 의사 결정이 차이가 난다. 3번 어제 조지단 중요한 정보다. 4번 현실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5번 본질적으로 복잡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정보보수에 제한하는 그 보수는 불완전한 전문정보로 오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질적 특성 문제가 아니고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죠. 그죠? 구분하셔야 되죠. 질적 특성 부분하고 재무제표 작성 기준하고 이거 다르죠. 예, 그래서 4, 5번은 별개다. 그죠? 이건 보통 문제네. 예, 4번. 자산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필수, 지출이 필수 아니다 그랬죠. 돈이 꼭 현금이 나갈 필요 없다 그래요. 외상 거래도 있고 무상도 있죠. 법률적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해서 필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만이 내게 있는 것도 있고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죠. 부채는 확정, 우리 확정 부채도 있고 추정 부채도 있죠. 구속력 없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강제적인 게 없는 의무도 붙여 있는 이게 의제 의무잖아, 그죠? 예, 4번 맞습니다. 자본의 금액은 수익과 비용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의 금액이라는 거는 수익 비용 금액에 따라 측정된다. 수익 비용하고 자본하고, 그죠? 그거는 왜 기타 포괄 손익이 있잖아. 차이 나죠. 예, 그 결정 꼭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죠? 5번. 5번엔, 5번이 그, 이연법인세, 이연 표시하는 경우에, 분리한다 그랬죠, 그죠? 예, 이연법인 자산, 유동부채로 분리한다. 잘못됐다, 그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 유동부채 비동 구분 표시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리한다. 아니죠. 비유동자산이죠. 이연법인세라는 건 다음에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예. 이연법인세라는 건 다음에 넘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1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비유동으로 봐야 되죠. 그죠? 예. 이런 문제는 뭐 쉽다, 쉽고 보통 하니 또뭐할 것은 쉽다. 쉽은 분은 쉽고, 옳은 거 했습니다.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참 영업이익은 추석으로 공시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해야 되죠. 그죠? 기업의 현금 및 현금자산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 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포괄 손익 계산서에는 현금은 뭐죠?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비용의 기능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 추후공시가 필요하다. 성격별일 때 아니고 기능별일 때 추후공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걸 잘 구분하세요.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특별성 따로 표시하지 없다가 특별성을 표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구성요소와 관련법인세 비용금액 포괄손익 계산서는 추석에 공시한다. 이런 틀림이 없다. 그죠? 예, 7번은 주당이익 구하는 문제네. 1월 1일 현재 천주교에서 씁니다. 그죠? 4월 1일에 무상증자. 10%. 100주겠네, 그죠? 100주. 여기 10%니까, 그죠? 무상증자 100주. 6월 1일 날 600주. 빼야죠. 7월 1일 날 유상증자. 20%. 10월 1일 날 자기주식 300주. 이때 몇 주고 못 씁니다. 보세요. 천주에서 100주 했잖아. 그죠? 600주인데, 6월에 지금 600주인데, 요게 자기 12분의 7이네. 그죠? 350주 빼야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20%면은, 요래 하면 750주잖아. 150주. 천, 백, 삼, 백오십. 아, 이, 아, 이, 12월 말이니까. 이거 월화 계산해야 되겠네, 그죠? 75주.
그럼 몇초 되죠? 빼야 되니까. 1100주에서, 그죠? 이게 10분의 7이 되네. 1100이 맞습니까? 1100주에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네. 다시 볼게요. 1100에서 요 지금 자 보세요. 무상증자가 10%잖아, 그죠? 10%면은 100주겠네요. 1000주에서 100주 맞고. 자, 600주 시드겠죠. 빼야 되잖아. 이게 지금 무슨 20%죠, 그죠? 20%면은 150조. 여기서 20%가 유상증 20% 했다, 그죠? 자기 주식이 600주고, 취득했고, 빼야 되고, 100주. 잠깐 봅시다. 7번 볼게요. 1000주에서 600주. 100주 맞고. 이게 300. 맞네, 그죠? 350 맞고. 플러스, 1000주 플러스, 100주 플러스, 7분의 12 했네. 20%. 20%가 1100주에서 지금 150주. 여기에서 지금 여기 또 플러스인데 여기 6개월이니까 그죠? 10분에 또 6을 해야 되네. 월화계산 해야 돼. 월화계산 이거 안 했네. 75도 나오네. 300주에 10분의 4하면은 75주. 자기주식 좀 빼야 되고, 그죠? 100주에서 75주에서 좀 나오지? 다시 한번 봅시다. 100주 플러스 100주 맞고, 그죠? 600주에서 10분의 7 하니까 빼야죠, 그죠? 300주 맞고. 일단 여기서 여기서 하고 나서, 플러스, 1000주, 플러스, 100주, 마이너스, 350주에서, 그러면은, 몇 주죠? 750주잖아. 여기까지 750주죠, 그죠? 여기에다가 20%. 20%잖아요. 그럼 20% 하면은, 150주 맞죠, 그죠? 150주인데, 이것도 75주잖아. 반이니까, 그죠? 75주. 이거 맞고. 플러스, 75주. 아, 자기 재발행했네. 재발행. 나는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니고, 그게 라, 취득, 플러스네, 그죠? 1100주 하고 하니까, 750주에서 75주. 아, 맞네, 그죠? 예. 저희 착각했습니다. 이게 자기 주식이 아니고, 자기 주식을 빼야 되잖아, 그죠? 재발행이죠, 재발행. 그 말이고, 재발행이니까, 플러스, 많이 플러스지, 플러스. 그런 게 결과적으로, 요거 빼고, 더하고, 더하니까, 900주 나오겠네. 그죠? 예, 계산 바로 했는데, 요게, 요거, 재발행입니다. 그죠? 다시 발행했으니까 더해야죠, 그죠? 요것도 월화 계산 해야 돼요, 월화 계산. 예. 20% 해가지고, 월화 계산 해야 된다. 요거, 월화 계산 해야 돼요. 알겠죠, 그죠? 좀 어렵다, 그죠? 숫자가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그렇네요, 그죠? 8번 보세요. 틀린 거 했습니다. 아, 충당부채는 주석 아니죠. 충당부채는 본문에 기재하는 겁니다. 우발부채는 주석이죠, 그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이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9번 마찬가지죠. 그죠? 개발 활동과 연구 활동, 개발도 해당하는 거 시제품 모형 나왔잖아. 그죠? 4번이죠. 그죠? 요거는 바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요런 걸 드리잖아. 연구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 요게 말하면은 연구 활동의 그 단어, 우리 찾는 단어 키 포인트고. 개발을 하면은 시제품. 그죠? 시제품, 알겠죠? 시제품, 샘플이잖아요. 샘플을 개발, 설계하는 활동. 요게 말하면은 그 핵심 단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교재, 그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에? 그렇지만 우리가 키 단어, 그걸 가지고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9번 됐죠, 그죠? 10번. 1번 틀린데, 그죠? 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뭡니까? 추정의 변경. 이거는 바로 뭐 공짜다, 그죠? 11번. 자본총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주식을 발행했다. 당연히 증가죠. 주식 발행하면, 그죠? 할인 발행했던, 할증 발행했던. 법정 적립금은 이거는 형식적 증자잖아, 그죠? 자유 재발행했다. 주식도 재발행했으니까 이것도 증가되겠죠? 주식 배당금도 형식적이고, 액면 분할도 형식적이고, 보통 사채를 보통주로 주식 발행한 거잖아. 마찬가지 발행했다, 그죠? 예, 가 보입니다. 요거는 보통. 이렇게 잘못하면 많이 틀리겠네. 예, 그 문제도 그죠? 좀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형식적, 형식상과 실질적 다르다, 그죠? 12번. 이거 우리, 이거는 보고 답 찾아야죠, 그죠? 예, 이거 우리 다섯 개. 크기 비교하는 거잖아. 선입과 평균법 크기 비교하는 거. 예. 옳은 거 2번입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죠? 알겠죠? 이거는 이런 가지고 우리가 뭐 시간 그죠? 낭비할 편 시간 약간 걸리겠죠. 그렇지만 크기 이제 예. 비교하는 거니까. AS입니다. 자, 보세요. 맨1% 2% 3 6%네. 그죠? 6%입니다. 1년도에 AS 비용 6%는 얼마죠? 2,400원. 24,000원이네. 실제 비용. 14,000원. 2년도에 AS 비용 6%니까 3만 원. 실제 얼마? 45,000원이죠. 3년도에 AS 비용 얼마? 36,000원. 실제 3만 원이네. 지금 2,300원 묻습니다. 잘 보세요. 얼마 남았? 만원 남았죠. 그죠? 만원 남았는데, 4만 원, 3원 사니까 이게 뭐죠? 제로 됐잖아. 그죠? 예. 그리고 3원에서 4만 원, 6천 남았네. 충당 부채는 6천 원이다. 그죠? AS 비용 얼마? 36천 원이죠. 4번 답이다.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문제. 화재로 80%가 소실되었다. 자료가 다음과 같다. 매출 이익률 전에 추정해라라 그랬네. 그죠? 5월 달에 일단은 매출 이익률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5월 달에 한번 보세요. 5월 달. 기초. 기말. 매일 매출 이익이다. 그죠? 기초 매출이 40만 원이잖아. 월초가 8만 원이죠. 매입 24만 원이죠. 월말 6만 원이죠. 이익이 얼마죠? 46만 원에서 14만 원에 나오네. 맞죠? 요 매출에 대한 요거 이익률이잖아. 4, 3, 12, 4, 5, 4, 3, 4, 5, 35%. 35%. 그럼 이제 6월 달.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죠? 요렇게. 6월 달에 매출이 30만 원이고, 이익이 35%는 20만 5천 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월초는 6만 원이고, 매입 18만 원이다. 월말 얼마고 물어봤네. 다음아, 4만 5천 원. 여기에 지금, 소실된 재고금액, 소실된 건몇 프로? 80%잖아. 응?
36,000원 되겠네, 그죠? 예, 보통. 그다음에 15번. 기계장치를 치도 원금을 했다. 손상 징후가 있다, 그죠? 예. 1년도 초에 5천원 주고 샀죠. 1년도 말에 둘 중에 큰 거, 얼마? 2,800원이다, 그죠? 2년도 말에 4,000원. 그랬네. 1년 지났잖아, 그죠? 강가상가. 5, 1000, 4000, 1200. 요 손상, 차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여기 와서 이제. 자, 원래 5년인데 1년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 4년 남았죠? 4, 7, 28. 2100원. 짜리가 요래 됐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알아야 된다? 손상되기 전, 정부 전에 알아야 되잖아. 5,000원짜리가, 그죠? 2년 지났죠, 그죠? 2년. 1년에 1,000원이면 3,000원이잖아. 3,000원까지만 해야 되니까 얼마? 900원이잖아. 그죠? 900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묻는 말을 조심해야 돼. 단기 순이익 미치는 양이잖아. 요건 수익이잖아요. 환입이잖아요. 환입이고.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 있다. 얼마? 700원 있잖아. 결과적으로 수익은 900원이고 비용이 700원이니까 이익 얼마? 200원이죠. 예. 이거는 전체 문제는 보통인데 마지막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죠. 거기서 답 찾기가,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이익이 얼마냐 물어서 환입이 얼마냐 하면 900원 맞는데 여기 이익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입니다. 이익인데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700원. 그래서 이익 얼마? 200원이다. 그죠? 기말 재고자산. 이거는 바로 4번이죠. 그죠? 이거는 뭐 아주 쉽네. 다음 17번. 할인율 구해봐라. 이건 계산 문제네. 예, 계산, 숫자 계산 잘 하셔야 되겠네. 그죠? 6월 1일에 만기가 9월 30일 음을 수취하였다. 9월 1일에 할인했다. 그랬네. 6, 7, 8, 9. 4개월짜리입니다. 9월 1일에, 그죠, 할인했다 그랬습니다. 할인했으니까, 3개월치, 1개월 후에, 9월 1일에 할인했으니까, 그죠, 뭐 우리한테 가지고 있다가 1개월 빼면 되겠네요.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M이 120만 원이죠. 여기에 10% 0.1입니다, 그죠. 10분의 4. 3, 4만 원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3, 3, 4만 원이에요. 요거 받아야 되잖아. 4만 원에서 할인율 X 곱하기 10분의 1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127,600원 받았다 그랬으니까 여기 120, 27,600원 받았다 그랬으니까 빼면은 할인율 나오잖아, 그죠? 12,400원이란 말이죠. 알겠죠? 실수금 받 요걸 요 빼마 받은 실수금 나오잖아, 그 1, 2, 2, 7, 6, 0, 0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빼마 이거 나오잖아. 그럼 요거 계산해 봐라, 요거 X.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 계산을 보니까. 요리하니까 12하고 얼마나 오죠? 12% 나왔네. 12% 정답. 요 보면 되죠. 12% 1번부터 다 보면은 그죠? 예, 12%다. 일단은 요거는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그죠? 계산상 그렇고 여러분 실수도 할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분류할게요. 18번. 4월과 올해 매출 6,500원이다. 4월 달하고 4월
5월 4월 매출액은 6천원과 8천원이다 그죠? 매출원가는 매출 70%다 그죠? 원가 4,200원 맞죠? 이건 얼마? 5,600원이고 그러면은 매월 말은 다음 달 매출, 월말은 다음 달 매출원가, 다음 달 매출원가의 몇 프로? 10%다 그랬네. 500이면.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 그랬습니다. 4월에 구입액 얼마고 못 내, 그죠? 그럼 여기서 잘 구해야 되겠네. 그럼 지금 4월에,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원가잖아, 그죠? 200원이고, 말이 얼마, 520원이죠. 4월에, 말. 기초는 요게 되겠네. 그죠? 요게 월말 재고, 요게 10%, 요게 10%, 요게 기초 사용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죠? 요거 얼마고 묻네. 이렇게. 4,340. 맞네. 정답.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힌트를 보면서 찾아내야 되겠네. 그죠? 요게 다음 달에 10%가 월말이다. 요게 10%, 요 월초 되잖아. 그러니, 요게 말하면 3월 말에, 3월 말은 420이면 4월 초에는 420 넘어오잖아요. 이게 그죠? 같잖아. 그걸 아셔야 돼. 이거는 좀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요 문제 풀기 좀 어려웠겠네. 예. 그렇죠, 그죠? 쉽게 풀린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19번. 예, 장군이 얼마고 묻네. 그러면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 15만 주고 샀네. 그죠? 15만 주고 샀다가 관세가 많은 데 가고 세관세는 아니죠. 예, 그리고 성향생의 지출은 5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20만 원짜리잖아. 지도원가는 20만 원이다. 그죠? 여기에 강가 무게를 뺀 장부금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강화상품 해주면 되겠네. 무슨 법, 연수학회법이네. 그러면은, 연수학회법입니다. 그죠? 지도원가 21만원 마이너스 전자가 제로 곱하기. 연수, 그죠? 내년 몇 년입니까? 3년이네. 그러면 1, 2, 3이잖아. 6이잖아. 6분의, 그죠? 몇년 지났습니까? 2년도 말이니까. 1년 6개월입니다. 잘 보세요. 1년하고 6개월이잖아. 10분의 6, 1. 4네. 6, 30, 8, 6, 3, 14만 원. 7만 원. 그죠? 답. 알겠죠? 그죠? 5번. 아,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예, 이걸 풀수 있습니다. 20번 보세요. 20번. 요거는 뭐죠? 회전율 나왔네. 회전율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품 매출 채권 여기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 원가. 그죠? 이렇게 하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요 매출 원가에서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 그죠? 요래 한개 해줄 나와 있네. 몇에 4에 나왔다. 요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평균. 기초기말 평균 나누는 회전율이 몇 회? 6회 나왔네. 그럼 주어진 거 볼까요? 매출 채권 12만 원과 13만 원, 12만 원과 13만 원이다. 자, 여기서 벌써 계산. 요거도 평균하면 12만 5천 원이잖아. 요거 나랑 요거 나오고, 이건 답 나오겠네. 그죠? 얼마? 75만 원.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거 14만 원이고, 요게 16만 원이죠. 이거 평균하고 15만 원이잖아. 얼마 15만 원에 4가면 60만 원이잖아. 그죠? 이익을 먹고, 원가 6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다. 얼마 15만 원 이익이다. 알겠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15만 원 이익이잖아.
쉽지는 않죠,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며칠 전에 해준율을 우리가 제가 해준율을 아니까, 해준율을 알면은 요거는 오늘 뭐 보통이다 봐야 되겠죠,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풀수 없는 문제는 아니죠. 21번, 현금 흐름 나왔습니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현금 흐름표상 만회인데,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다, 그죠? 1000원. 자산증가는 플러스죠. 매입신고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부채증가니까, 그죠? 미지급보험료는 부채감소니까 플러스죠. 처분손실은 마이너스죠. 사재상환은 아니고, 그죠? 예, 그거는 재무활동이잖아, 그죠? 1800, 마이너스 1800에다가 플러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300이죠. 얼마에서 빼니까 이거 나왔다. 8,500원 되겠네, 그죠? 예, 알겠죠? 이거는 뭐 보통이죠, 그죠? 이건 뭐 어렵다 하면 안 되고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예. 다음, 22번. 22번 문제 보세요. 공세 입고하는 문제네. 그거 딱 보니까 딱 알겠죠, 그죠? 이제. 이게 뭐가 아닙니까? 누적 아니니? 고쳐야죠. 40만에다가 얼마, 66만을 고친다, 그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추가 60만원과 이게 44만원. 총 100만원. 총 110만원. 그리고 여기 얼마? 걔가 120만에다, 그죠? 자, 보세요. 1년도 교육할게요. 20만원이죠. 곱하기 10분의 4, 얼마? 8만원이죠. 그죠? 2년도 구합니다. 10만 원. 곱하기. 네, 60. 그죠? 이게 누적이니까 8만 원 빼야 되잖아. 빼고는 마이너스 2만 원이죠. 그죠? 알겠죠? 예, 그럼 손실 얼마? 2만 원. 2번. 보통이죠? 예. 23번. 어, 내 거니까? 장부, 시가. 장부, 시가다, 그죠? 한국은 장부가 6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30만 원이다. 대한의 장부는 70만 원이고, 공정가치는 50만 원이다, 그죠? 이때 현금을 20만 원 지급했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 보세요. 요거 주고 요거 받아봤잖아, 그죠? 자, 실질이 없는 경우, 실질이 있다. 이건 없다. 취득 얼마고, 내거 장부, 얼마? 80만. 돈 20만 줬잖아. 있다. 내거 시가, 얼마? 50만. 그럼 손익 얼마고, 뭐죠, 그죠? 이따 그래요. 손을 요거, 요게 됐죠. 마이너스 30만 원. 내렸습니까? 요거까지 답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예. 옳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답은, 예. 실질이 4번 보세요. 70만, 80만, 70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거, 니 거, 구하는 거니까. 24번. 바로 깨 보세요. 보험료 임대료가 손익계산서에 1,000원, 2,700원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선급보험료가 500원 늘었잖아. 플러스, 그러면 1,500원, 보험료는, 그죠? 임대료는 얼마? 1,000원 늘었죠? 그럼 얼마? 3,700원. 답은 1번. 알겠죠? 이것도 몇번 자꾸 이제 우리 연습하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예.